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오늘은 눈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읽어야 할 심리치유 에세이 두 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나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라는 우울증 수기와 삐삐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라는 조울증 수기입니다. 둘 다 이번에 4, 5월에 출간된 신간인데요. 두 분 다 정말 꾸밈 없이 덤덤하고 담백하게 써내려 가셨더라고요. 책의 결론도 그래서 내가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사실 또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어떤 진행형의 과정 중에 있지만 이 큰 풍파를 겪어내온 경험자로서 지금 현재를 히어렛 나우를 어떻게 이 병을 함께 데려가며 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나눠주고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두 책처럼 참 감사하게도 한동안 쭉 출판 시장에서 그 용기 있는 분들이 어떤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그 경험을 책을 통해서 우울증이라는 병 그 날 것 그대로의 그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잖아요. 조울증 수기는 아직 제가 알기로는 우울증 수기만큼 그렇게 아직 많이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 삐삐언니 책을 통해서 전국에 계시는 이 조울증 환우분들이나 이 조울증 환우분을 가족으로 두신 뭐 측근 가족 지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울증에 대해서 좀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이 저자의 뼈를 깎아낸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을 직접 겪지 않거나 그런 환자분을 가족으로 두고 있지 않거나 아니면은 이런 환자분들을 매일 만나는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아닌 이상 유튜브에서 뭐 우울증은 이런 거고 조울증은 저런 거고 아무리 이렇게 들어도 머리로만 이해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에 이 병을 겪어내고 있는 한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 담긴 이런 경험 수기를 나눠주시는 저자분들은 정말 귀하고 감사한 거죠. 이 병을 직접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책을 통해서 아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위로와 공감뿐 아니라 실제 이 병을 겪어내가는 그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이 병을 앓고 있는 가족이 있거나 그 측근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의 어떤 그런 증상에 대해서 가슴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아무리 병인 건 알지만 그리고 그 당사자가 가장 힘들고 제일 힘들다는 건 알지만 부정적인 모습과 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으로 나타나는 증상들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받고 또 굉장히 힘든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자들이 이런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다루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감사했어요. 먼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부터 말씀드리면 글람 출판사의 문학 에세이 브랜드인 인디고에서 출간했고 고요라는 너무 이쁜 이름을 가진 초등학교 선생님이 쓴 우울증 수기예요. 이분은 어릴 때 정서적으로 가족으로부터 이렇게 좀 보호받지 못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폭력과 왕따를 당한 경험도 있으셨고 이렇게 이제 여러모로 상처 입고 외로웠던 시간들을 많이 보내신 분이셨어요. 쭉 읽어가는데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이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우울증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작된 우울증과 20년이 되도록 이게 계속 동행을 하게 되신 거예요. 이 여정에서 여러 가지 우울증을 악화시키는 여러 난관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 우울증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기 위해서 힘들게 합격한 초등학교 선생님 직까지 사직하고 회복에 대한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을 응원해주는 그런 친구와 함께 떠난 세계여행 첫 도착지 나라에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하게 돼서 친구가 옆에서 이게 즉사하게 되었고요. 또 주인공도 거의 죽음 앞에 서 봤다고 표현할 만큼 크게 다치게 돼서 그러니까 한참 동안을 몸과 마음 모두 다 아프게 된 거예요. 안 그래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늘 이렇게 내변이 위태위태했는데 이렇게 여러 환경적인 그런 상황들까지 맞물리게 된 그런 순간들을 마주하게 된 거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 찰나의 순간 느꼈던 어떤 굉장히 그 절절했던 마음들을 하나씩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 상황에 대한 그 상황에서 주인공이 느낀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통찰 이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나 어떤 타인에 대한 생각 뭐 등등등 그리고 지금의 이 치유의 여정길에서 죽음으로 가지 않고 다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던 어떤 그 순간순간들과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시간들이 쌓여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우울증이라는 병과 함께 데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된 어떤 그런 방법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지났어라는 책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삐삐 언니, 이름이 너무 사랑스럽죠. 이분은 한겨레 신문사 기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잘 쓰여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이 뭐 감성적으로 빠져서 부정적인 어떤 연민에 휘둘리거나 이런 식으로 막 넘쳐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게 딱 담백하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전달한 수준 높은 에세이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삐삐 언니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살아오는 동안 고통이라 생각했던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순간순간 제가 가장 힘든 줄 알았었는데 저는 그냥 아주 평이한 보통의 삶을 살았더라고요. 물론 그 고통은 주관적이고 그 사람에게는 진짜이지만 그 정도로 삐삐 언니가 경험한 그 고통의 롤러코스터 같은 삶이 텍스트로만 읽어도 어떻게 살아냈을까 싶을 정도로 이 삶이 읽으면서 이게 마음이 어지럽고 먹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이분의 이 조울의 사막을 지나온 그 길 걸음걸음의 내용에 대해 제가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보다 정말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셔서 저자의 지난 기록에 동행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이 먼저 건너온 조울증 그리고 우울증의 이 치유 여정의 길이 동일한 고통의 선상에 서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공감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으로 이 두 분 다 입을 모아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의지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병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좋은 정신과 의사를 꼭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또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두 분 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셨더라고요.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또 치유의 색깔이 있었고 그 길 위에서의 그 경험들이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더라고요. 오늘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도 아파도 힘껏 살아내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심리치유 에세이 두 권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 읽고 나서 이 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TMI지만 조울증과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제가 아주 오래전에 가입한 네이버에 카페가 하나 있는데 코리안 매니아라는 커뮤니티 카페예요. 주로 이제 조울증을 겪어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도움을 주고받는 매우 유익한 카페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유튜브에는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제가 좀 즐겨 가는 곳은 조은의 마음 약국이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곳을 통해서도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외에도 더 있을 텐데 제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